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라 형제농원의 21호 맞나? 21호 맨날 헷갈려. 롤린의 다육이 또 다른 동의 하우스예요. 저번에 제가 제 밭도 좀 보여드린다 그랬죠. 여기는 지금 두들리아 땅심을 받는 아이. 땅에 이렇게 땅에 땅심을 받는 아이들, 정말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죠. 발심을 받는, 땅심을, 이렇게 땅에 힘을 받는 아이들이 진짜 잘 자라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땅에 심어놓기가 쉽지 않죠. 여기도. 자, 이제 이거 말고, 오늘은 여기 대품들, 뭐, 화리서라, 화리노사, 로키, 또는 천녀검 아이들.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할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 여기 기준으로 나가고요. 특히 청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아이들 지금 거의 제가 조수도를 세봤더니 한 8두에서 9두? 9두, 10두 막 이랬는데 지금 엄청 대품이에요. 청년원 같은 경우 요거에 준하는 아이들을 여러 아이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능하고요. 다른 번호 있는 아이들도 비슷한 아이로 혹시 아 그거랑 비슷한 아이 비슷한 두수 또는 사실 뭐 두들리는 두수가 중요하니까 비슷한 두수 또는 아이도 따로 다른 아이도 이게 나갔더라도 다른 아이도 보여주세요 하시면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좀 보시고 한번 보시고 아이들 큰 대품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은 화리노사하고 이게 화리노사고요. 이게 지금 하얀 분 지금 하얗게 된 요 로키예요. 로키 화리노사 로키 그리고 천녀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 두들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뭐 눈꽃도 있을 것이고 뭐 화이트 그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 어느 정도 가격에 준하는 걸 보여주세요 하시면 뭐 보유하시는 뭐 두들레는 굉장히 많으시니까 지금 여기는 예 저기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 동이 아니고 다른 동이에요. 밭이 있는 동인데. 뭐 사시고 싶었던 거, 뭐 야생 피더미나 이런 것들도 다 갖고 계셔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번에 직접 오셔서 많이 사가셨는데, 그러니까는 직접 오셔서 고르시면 더 좋죠. 사실 더 좋은데, 아, 또 멋진 분들은 안 또 택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되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거는 화리노사 1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5두 정도인데, 제품이에요. 지금, 뭐 목대도, 지금 안 보인다. 아, 목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목대도 굉장히 두꺼워요. 요 아이들은 지금 이게, 흙 많이 안 털고, 흙 조금 뭉치채로 갈 거죠. 이게, 저기, 분채는 못 보내고요. 흙을 밑에를 이제 거의 털지 않고, 흙 좀 뭉치채로 저기, 택배를 해드릴 거라서, 거의 화분채 가는 거랑 생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번갈이하고 뿌리 잘리는 때니까, 요 화리노사를, 요거 5만원에 드립니다. 이거 검색해보십시오. 검색해보시면 저렴하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22 정도 정도 되는 화리노사 요게 1번 5만원이고요. 자, 요게 만약에 판매됐다 해도 요거에 준하는 아이 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 보유하고 계신 게 엄청 많으니까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2번도 화리노사인데 얘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두 정도? 근데 지금 아직 분질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이제 여기 또 있네. 6개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질을 하게 되면 요 롤린의 다육이 또 특징이 분질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지금 이제 목대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목대가 얘네들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목대가 막 꿀벅지라서 이런 아이들 이것도 5만 원에 주신답니다. 자, 화리노사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5만원짜리 화리노사 달라고 하시면 또 다른 아이 보내주실 수 있고 22, 3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요거 2번 화리노사도 5만원입니다. 자, 요거 화리노사 여기 3번인데요. 3번 요거는 지금 두수가요. 굉장히 커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두 정도 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7 정도 돼요. 요게 요거 3번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 정도면은 엄청나죠. 이게 뽀얗게 7두 정도 하고 있고요. 아직 요 아이들은 지금 분질을 하질 않았어요. 자, 요거는 10만원입니다 3번 화리노사는. 아, 요거 4번 화리노사는 다시 5만원인데 요것도 지금 요게 환엽이래요. 환엽이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직 분질을 안 했어요. 내 눈 차두지만 분질을 안 했고 이 목대를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여기가 다 여기 밑에 부분이 다 목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대거든요. 목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할인호사 4번. 얘도 사이즈가 이것도 20cm 훌쩍 넘는 사이즈 대품이에요. 다 이것도 5만원. 할인호사 4번 5만원. 자, 요 아이는 로키라는 아이예요. 로키인데 이게 이 전체가 뽀얀 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뒤에까지도 하시고 만지면 되는데 이렇게 뒤에까지도 뽀얀 분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까지도 앞에만 분을 가지고 뒤에까지도 이렇게 뽀얀 분을 가지고 전체가 하얀색 뽀얀 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도 정도 되고요. 이렇게 자 이 목대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대가 제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목대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목대예요. 지금 제가 지금 밑에서 봤잖아요. 이 정도가 목대예요. 목대에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8만원에 드립니다. 로키 8만원. 완전 목운둥이에요. 자, 2번 로키인데요. 자, 목대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거 목대. 보이시죠? 아, 이거 보여주려니까. 자, 목대. 엄청 좋아요. 2번, 로키. 얘는, 이 아이는 10두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우, 11두네요, 11두. 로키 11두인데,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자, 목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 25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2번 로키는 10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3번 로키인데요. 앞에 로키가 좀 다르게 또 얼굴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거는. 요거는 4두 정도 되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 자, 요거는 4두 정도 된 로키. 요것도, 요거는 6만원입니다. 6만원. 사이즈. 이것도 사이즈 뭐 사실 도수가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23 정도 되는 로키 3번 로키 6만. 6번 로키 이 아이도 지금 이거 분지 중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거 분지 중입니다. 한창 지금 분지를 할 거예요. 안 하는 아이들은 분지를 할 수 있는 아이예요. 3번 로키 분지 중입니다. 자, 4번 로키입니다. 4번 로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두 정도 됐는데 4번 로키 이것도 20cm를 다 훌쩍 넘어요. 요 아이는 8만원이네요. 4번 도끼 8만원. 자, 요 아이는 젠카이입니다. 젠카이. 젠카이인데, 제가 두수를 세봤더니 이거는 12가 넘고요. 뭐 요거는 뭐 7, 8도. 얘도 지금 분자는 거 7, 8도 정도 되고, 이게 랜덤이라서, 만약에 혹시는 이렇게 보시고, 콕 집어서 뭐 캡처를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아, 요거는 열두, 십이두. 요것도 지금 뭐, 십몇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두수 차이도 조금 나긴 해요. 근데 요거 랜덤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6만원에. 자, 이거 6만원에 드리고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요 정도의 아이들이면은, 10만원 훌쩍 넘어요. 근데, 이것도, 그리고 근데 좀 젠카이는 다른 또 둘레에 비해서 또 목대가 그렇게 굵어지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배송할 때 뽑으셔서 흙을 털지 않고 흙 뭉치로 이제 배송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흙 뭉치 가면 그대로 그 흙 뭉치 그대로 심으셔도 괜찮아요. 봄 분갈이는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가을에는 다 털어서 하지만 봄 분갈이는 뭐 흙, 채 그렇게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젠카이 랜덤 배송으로 6만원에 드립니다. 요게 천녀검인데요. 요 정도의 청려검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하나로 보여드리는 건데 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한 12도 정도 될까? 하여튼 엄청나죠. 청려검 요 사이즈가 이것도 한 20 조금 넘죠. 20 두수가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에 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4만원에 드릴 거예요. 4만원에 드릴 거니까 요거에 준하는 아이들 이제 다른 아이도 보여주세요 하시면 사장님도 사진을 보여준다던가 하실 거니까 요거요. 천녀검 요 지금 제가 얘는 지금 제가 셌을 때 한 11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두 정도로 기본을 했을 때
그 정도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다 뽀얗게 보여, 물이 들어있고. 자, 오리지널 천나우 검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에 랜덤으로 배정이 됩니다. 랜덤 배송. 그러니까 도수가 뭐 한두 두 차이는 뭐 고두가 될 수도 있고 팔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뭐 더 십몇 도가 될 수도 있고 랜덤 배송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꼭 집어서 해주셔도 되지만 자 그냥 균일가로 4만원에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요 택배된 아이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따로 부과 됩니다. 이거는 맞추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예전 영상에 보시면 우리 수위 두들레 하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같이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울주고 계시네. 아 그래요? 아 뿌리 없는 데도 심었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아 그리고 예전 방송에 수입했던 우리 두들레 아들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 뿌리 내리는 거 금방 내려요. 그러니까 뿌리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입 두들레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고 신청하셔도 되는데 저 빨간 거 뭐예요 사장님? 요거 빨간 거? 인젠스? 인젠스? 오, 이 두드려도 이렇게 빨간 게 있네요. 인젠스.